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오늘은 향기 나는 책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기로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뵙는 내용은 책과 또는 논문을 리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책을 먼저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남의 책을 먼저 리뷰하는 것보다는 제 책을 먼저 리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할 책은 향기로 말하는 여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읽어보셨어요? 제가 강의실에 가서 강의를 하면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의 눈빛과 읽어보지 않는 분들의 눈빛이 조금 사뭇 다르더라고요. 읽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멀뚱멀뚱 저 여자가 오늘 강의를 잘 하려나? 생긴 거는 강의를 못하게 생겼는데 얼마큼 알고 있으려나? 정말 피부미용을 한지 32년이 됐을까? 뭐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책을 읽은 분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눈빛이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 처음 뵙는 그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만났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고요. 그분들이 제게 보내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저 교수님 알아요.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좋아해요. 오늘 강의도 기대돼요. 이런 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혹시 제가 예전에 저 만난 적 있나요? 몇번 뵀나요? 저번에 강의 때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아니요, 오늘 처음 봬요. 라고 하는데 눈빛은 아주 오래된 고향의 친구 같은 그런 눈빛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힐링이 되고요. 갑자기 막 에너지가 생기고 열정이 생겨서 강의할 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그런 단어들도 막 나오고 제 노하우들을 더 많이 막 쏟아내게 되고 말도 빨라지고 막이 제스처도 굉장히 현란하게 변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요 책을 읽고 오시는 많은 분들을 뵈면서 아로마 테라피를 사랑하고 아로마 테라피 공부를 하고자 오신 분들은 요 책을 한번 읽으면 저에 대해서 아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는 최미경이고요. 네, 출판사는 빅애플입니다. 이 책을 사실 쓰게 된 이유는 전문서적이 세권 있어요. 근데 그 전문서적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책을 만들고 싶었어요. 누구나 아로마 테라피를 몰라도 이 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책한 권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가 좀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마술 같은 책이 없을까? 아, 내가 그런 책을 좀쓸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향기로 말하는 여자라는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이 책의 내용의 한반 정도는, 이렇게 반 정도는요, 한 30분이면 누구나 다 읽으시더라고요. 숨도 안 쉬고 읽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인분이, 밤 새벽 한두 시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늦은 밤에 죄송하다고. 근데 울먹거리는 거예요. 이미 많이 울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라고 했더니 그분이 차에서 그냥 쭉 읽다 보니까 책을 다 읽으셨대요. 근데 읽으면서 그렇게 우셨대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울면 그 울음이 그쳐지지 않는, 또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음이 또 터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차 안에서 이 책을 다 읽으신 그 마음이 제게 전달이 됐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이었다. 아로마 테라피가 정말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잠깐 분석을 해보면 이첫 번째 섹션이요. 향기로 말하는 여자예요. 제목을 보면 혹부리 여자아이, 밤마다 나타나는 악령들, 무당들의 팔자야, 사라진 고향, 얼음배, 꿈을 향한 첫걸음, 내 인생의 멘토, 태평양 화학의 입사, 큰 깨달음을 안겨준 창업과 실패, 지독했던 산후 우울증, 지옥을 알게 해준 류마티스 관절염, 다시 찾은 아름다운 세상,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진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 나를 울게 한 IMF, 교수의 꿈을 품고 만학도가 되다. 두 번째 섹션은요, 아로마 테라피는 행운이다 라는 제목인데, 아로마 테라피는 행운이다. 향기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아로마 테라피, 자연치유요법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테라피는 전인적인 예술이다. 아로마 오일 향에 적응하는 과정 중 생기는 신경계의 반응. 먹는 아로마는 안전한 것인가? 아로마 테라피를 받은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향유 공장. 클레오파트라의 향기에 넘어간 로마 최고의 권력자들. 매혹적인 나만의 향기 만들기. 이집트인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한 몰약과 미르. 몰약이 미르예요. 독초는 향기가 없다. 만성피로 증후군에 적용한 아로마 테라피, 윈윈 아로마 에센셜 오일, 두 배의 효과를 누리는 똑똑한 아로마 오일 활용법,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향, 신비의 아로마 테라피, 네 번째 향은 잠재의식 아로마 향,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이 이어져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통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수 있고, 잠재의식을 통해서 내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해지고, 이내 안에 존재하는 이 잠재의식, 아픈 잠재의식, 슬픈 잠재의식, 분노하는 잠재의식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첫 장에 혹부리 여자아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귀에 1cm 정도의 흉터가 하나가 있어요. 머리를 잘 틀어 올리니까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게 무슨 흉터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한 5살 정도, 그 어릴 때, 폐결핵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귀 뒤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염증이 커져서 이렇게 고름이 달려있는 혹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혹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할머니가 이 혹을 이게 짜준 그런 내용들을 담은 내용입니다. 혹부리 여자아이. 살면서 내내 가슴 한 곳에 잊혀지지 않고 지금껏 두려움으로 남아있는 어린 시절의 한 자락 아픈 기억이 있다. 내 나이 4~5살 때 아련한 기억. 그 시절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때 내귀 뒤쪽엔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 있었다. 처음엔 작았던 혹이 점점 커지면서 큰 혹이 되어 버렸다. 작은 키에 바싹 마른 어딘가 아파 보이는 외모의 아이가 커다란 혹까지 달고 있으니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걸린 것 아니냐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나와 놀지도 못하게 하였다. 그렇게 친구 하나 없는 난늘 혼자였다. 70년대 나의 어린 시절엔 치료비가 많이 비쌌던 걸로 기억한다. 가난하신 할머니는 나를 병원에 데려갈 엄두도 못 내시고, 그 혹의 정체도 모른 채 온갖 소문에 휩싸여 외톨이가 되어버린 소녀의 안쓰러운 모습을 보며 홀로 전전긍긍하셨을 것이다. 혹이 점점 더 커지면서 어느새 혹부리 영감처럼 되어 있었다. 흉물스럽게 커져버린 혹을 보고 위험을 느끼셨던 할머니는
어느 날밤 촛불을 켜시고 나를 부르셨다. 야야, 여기 입자그로 앉아보래. 외로움에 말수가 적어진 나는 아무런 대답 없이 할머니 앞에 앉았다. 할머니는 말없이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의 머리를 빗어왔던 까맣게 더러워진 찬빗을 촛불에 달구어 소독을 하시고는 꾹 눌러서 그 큰 혹을 단번에 터뜨리셨다. 무방비 상태로 당한 나는 아픔에 소스라치게 놀라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 아! 아파서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손녀가 안쓰럽고 마음이 아팠지만 큰 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하신 할머니는 악을 쓰며 울어대는 손녀와 같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아무 말 없이 혹에 찬 고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꾹꾹 눌러 짜내셨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상처 부위에 고름을 빼내고서 그 위에 고약을 발라놓으셨다. 그렇게 손녀를 향한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괴롭히며 외롭게 만들었던 흉물스러웠던 혹은 내 몸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픔과 외로움의 기억은 뇌 귀 뒤쪽에 흉터가 되어 구슬하니 상처로 남아있다. 이렇게 전개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보시다가 뒤쪽에는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소설, 재미있는 소설 같은 걸 읽고 나면은 버리거나 또는 중고서적에 팔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사면 중고서적에 파는 게 너무 아까워서 책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제 책이 중고서적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앞에는 재밌게 소설처럼 글을 썼고 뒤쪽에는 버리면 아까울 것 같은 전문적인 내용들, 아로마 테라피의 상식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 호전 반응은 무엇인지, 또는 아로마를 테라피를 어떻게 쉽게 홈케어로 적용하면 되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특히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들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해춘을 할 수 있는 더 젊어지는 아로마 테라피, 또는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시아버님의 그 허물이 막 벗겨지는 각질이 일어나는 그런 피부를 관리했던 그런 내용들도 이 책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이 당신 몸에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남편이 당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마음 아파했던 분이 계셨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하고 나서 당신의 몸에 최치가 너무너무 향기로워서 다시 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내용도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향기로 말하는 여자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굉장히 소중하고 지금도 가끔 제 마음이 가끔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저는 제 책이지만 한 30회 정도 읽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채미경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이 여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책인데 여러분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책 한 권 주문해볼까요? 오늘 또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